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제주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됩니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운영에 따라 도내 12개 지점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하고 사적 모임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키로 했습니다.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448곳을 휴관했습니다. 동거 가정 외 관광객들이 3명 이상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곳도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 공간 이동이란 동거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과 탑동 광장 등 일부 야외 밀집시설 운영을 중단해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등 현장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의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입니다.